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해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답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있었더라고요. 어,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네, 특별히 뇌 안에 어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태양이 비추는 한낮에도 건물 안에서 조명을 보며 생활한다. 하지만 태양은 일반 조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을 내고 그 빛으로 세로토닌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눈의 망막 속으로 들어간 빛은 사물을 보기 위해 사용되는 것뿐 아니라 세로토닌 신경에도 전달되어 세로토닌을 생성한다. 햇빛이 우리 눈의 망막으로 들어가면 시신경을 통해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뇌간의 봉선핵에 직접 연결되고 세로토닌 신경을 자극해 분비를 촉진한다.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이 세로토닌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진리의 한 부분을 깨닫게 되었어요. 햇볕, 예수님의 햇볕을 보면 우리 안에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치료의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광등과 햇볕은 달라요. 형광등에서는 꽃이 피지 않아요.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참빛, 햇볕을 보게 되면 식물이 자라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9절.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이 빛은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 빛은 사랑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사랑의 빛이 창조할 때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교육의 기초는 사랑이었어요. 어, 우리는 몸이 비타민 D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알약으로 먹어도 거의 생성되지 않아요. 그러나 햇빛이, 햇빛을 볼 때야 비타민 D가 형성이 돼요. 비타민 D는 뼈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햇빛 속 자외선 B가 피부에 닿으면 피부 아래 피하 지방이 자극을 받아 비타민 D를 만들어 낸다. 혈관을 따라 이동한 비타민 D는 간으로 들어가 화학적 구조를 바꾸고 다시 신장으로 이동해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화하게 된다. 이 활성형 비타민 D는 소장으로 내려와 칼슘을 만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 골밀도를 향상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햇볕이 우리의 몸 안의 비타민 D를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 몸 안에 소화도 하고 또 칼슘도 만들어내고 칼슘을 뼈 속에 들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햇빛이 영적 햇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두루두루 돌아다녀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돌아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암도 없애주고 관절염도 없애주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는, 햇볕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요한복의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랑해봤어요? 네, 한 사람만 해봤군요. <laughs> 어, 사랑해보셨어요? 그럼 어떻든가요, 사랑하면? 네, 또요. 그 정도밖에 없어요. <laughs> 뭐 죽어도 집도 쉽게 다나요? 네. 괜히 뜨겁나요? 네. 해 보신 것 같은데 그럼? 네.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나오는 호르몬이 그렇게 만들어요. 뭐죠? 옥시토신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형체의 사랑이 전달이 되지만 그게 우리 안에서 옥시토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특별히 남녀간에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옥시토신의 분비의 양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사랑이 짙어지고 식어지고를 결정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해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MRI 같은 걸로 이제 실질적으로 혹시 또시 보고 있을또기간을촬영을해보기도합니다 예, 연구팀은 보년에걸니다양한 문화 집단에속하다 남녀 5 0 0 0있을 면접 조사하는 방법으을 애정의 지속도를 조사했다그 결과 남녀 간의 가슴이 뛰거나 보고 이 넘치는 사랑은 기껏해이 18개월에서 3 0개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으이나타났다 네. 대부분 그래서 2년 정도의 곤태기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옥시토신이 그때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그런데 미국에서 새로운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게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구진은 배우자를 여전히 매우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10명의 여성과 7명의 남성의 뇌를 스캔했다. 대상자들의 결혼 기간은 평균 21년. 연구진이 배우자의 사진에 반응하는 이들의 뇌를 스캔했다. 그 결과 이들의 뇌 스캔 사진은 사랑에 빠진 지 1년 된 사람과 같았다. 낭만적인 사랑과 성적인 흥분이 그대로였다. 연구 주임인 아서 에롱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10년이 넘는 사랑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기존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뇌 스캔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10년이 넘었는데도 신혼 때처럼 똑같이 이 호르몬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요전에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잠깐 그 소감을 얘기하면서 저 뒤에 있는 부인에게 사랑해요 하고 소리 질렀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분도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유지가 되죠? <laughs>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만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중단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루마니아에 있는 그러한 그 고아원 전쟁 당시에 이차 세계 대 당시에 그 고아원에 있는 그 아이들의 실상을 의사들이 파헤쳐서 그걸 개조했어요 그걸 영상으로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부모와 떨어져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당수가 뇌발달 장애를 보였다. 머리를 흔들며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깨끗한 환경과 충분한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엄마의 부재로 인한 접촉의 결핍이 나은 결과 고아원에서 충분한 접촉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기억과 언어를 관장하는 축두엽 등 뇌의 특정 영역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뭐 여기 고아로 자라신 분이 계실까 안 계실까 잘 모르겠는데 머리가 좀 작아요. 대체적으로. 그 이유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의 의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엄마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뭐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지만, 결혼하게 되면 최고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에요. 이 엄마를 대신해서 기를 사람이 없어요. 유치원, 그래 유치원에서 그저 자라게 해주겠죠. 그러나 그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자폐 정신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폐 정신 분열 이 아이들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해 봤어요. 프랑스 신경과학 인지센터의 안잘라 시리구 박사는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상대를 구별하지 못했다. 사회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옥시토신을 흡입하자 적대적인 상대를 멀리했다. 옥시토신은 사람의 눈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자폐 환자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턱이나 입을 바라본다. 시선도 자주 바꾼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이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지 마시고 아이를 내가 최고의 방법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꼭 엄마만이 필요해요. 새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내가 기르세요. 나중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에게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두 며느리 다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면 직업을 그만두기라요. 경험 해보니까 엄마밖에 없어요.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람은. 어제 그 어, 애논에 있는 분이 예, 거기에 그 원장이 얘기한 거를 어, 엔지, NG, 엔지라는 분이 좀 간증을 해 줬어요. 심태 가면 잘 났는데 왜거기는잘안 났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해 줬는데 그 원장이 부부와 한 아이를 여기에 보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약간 외소하고 온몸이 아토피였어요. 그래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요. 한국 사람인데 그 외국에서 자라나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여기 와가지고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간증을 했는데 우리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I had a problem called eczema. Eczema라고 하는 제가 이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병입니다. My skin problem came from uh, chronic stress, I think.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의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 어 well, 같습니다. I couldn't sleep at night. <laughs> 제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So oftenly my father had a bad temper. He was like.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성격도 급하고 합니다. My father oftentimes would be like he would show anger to me.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또 이제 화내는 게 있어서 저한테 자주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Yeah, both upset my mother and my father as well. 근데 그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랬어요. <웃음> <웃음> and then I had a second problem is that uh, oh, due to lack of slap slimness, I was gross shorter. I was very short in my class.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는 제가 이제 굉장히 작은데 그 이유는 제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laughs> and then my my study delayed. It. 그리고 제 공부도 제가 공부도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지 못합니다. Uh, so I, sometimes I feel l i e over crying saying why do I have t i ma why is my life terrible.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정말 엉엉 웁니다. 왜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있을까? 왜 나는 이렇,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어 uh, I was a very bad boy a that t time. I I suspend myself to be one week suspended from school. 그리고 내가, 제가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이제 학교에서는 일주일 동안 또 정학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So I said I t r i e d to change. 제가 네가 이제 바뀌어야지 했어요. So I said I'll be crying, over crying, crying, crying more and more. 그래서 이게 너무 저한테 스트레서 스트레스여 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I praise God that i v i b e n serving in New Store Center. 이제는 제가 새로남에 오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 새로남에 하루하루 지내면 지낼수록 제가 이 강의가 점점 더 좋아지고 그리고 주위에, 주위에 있는 저의 사람, 사람들이, 사람들이 더 좋아지고 여기가 점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요 그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왜 너가 피부병이 있는지를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너 가지고 있는 이 피부병은 너가 많은 그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건 자가 면역이라 다 And then, 어, oh, the testimony, many t e s m o n y made e very t o u c h as well. 여기에서 들은 그 많은 간증들이 저를 정말 너무나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So I thank everyone so much.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땡큐. 음. <laughs> 네. 그 엄마 아빠가 와서 같이 지내는 동안에 이 아이는 엄청 이 참가자들을 좋아하고 봉사자들을 좋아했어요. 저한테 특별히 아빠라고 불렀어요. 네, 발음이 아파, 아파, 이래게 발음. 근데 그 아이가 급격히 좋아지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다고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처음으로 여기 와서 깨닫고 그 부모들이 회개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분들이 요양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제때 받지 못하면 저런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먼저 가정에서 배우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은 바로 가정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가장 열렬한 열망을 그들 안에 심어줄 것이다. 네, 가장 중요한 성교지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것이 실행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 버리고 말아요. 그때는 잘안 되더라고요. 농사를 지으면 걸음을 줘야 될 때가 있고 전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잘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필요한 나이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많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우리 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귀에서 계속 실제하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이명을 진정하는데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연방대 연구팀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이명을 소멸하거나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명 환자 17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옥시토신과 중류수를 코에 분무한 뒤 이명 증상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옥시토신 그룹이 대조군보다 이명이 크게 완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효과가 지속됐지만 나머지는 치료가 끝나자 다시 이명 증상이 되돌아왔습니다. 연구팀은 옥시토신이 어떻게 이명을 완화시켰는지 알수 없으나 뇌신경 전달물질인 도파민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를 알수 없고 또 옥시토신의 심각한 부작용도 있어서 이명 환자가 무조건 옥시토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옥시토신을 요즘에는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옥시토신에는 어쨌든 남녀 간에 또 아이와 엄마 간에 그 사랑을 나눌 때, 젖을 먹일 때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명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명이 어떤 사람들은 뭐 기계 소리도 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잡음처럼 교통, 무슨 차가 막 지나가는 소리처럼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이명을 가진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상담해 보는데, 병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 많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영적이었어요. 영적인 그곳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호르몬이 사람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한 청년이 왔는데, 19살 먹은 청년인데 우리 이 청년들 중에 첼로를 가장 잘 캔다고 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은 이 한쪽이 이명이 있었어요.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첼리스트 여윤수와 로렌스 레서, 뉴 잉글랜드 음악원 명예교수가 29일 강릉 평창 알펜시아 코미션센터에서 개최된 마스터 클래스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잘 한쪽이 안 들리니까 한쪽을 대고 하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보낸 청년인데 얘가 한 일주일쯤 지나서 이 희명이 없어져 버리 오랫동안 겪었던 그 이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소감을 발표하는데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19살 여윤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첼로라는 악기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게 된 사유가 이제 옛날에 돌발성 난청을 한번 앓은 적이 있는데 또 재발을 최근에 다시 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다시 오게 됐어요. 이명이 되게 크게 났고 기도 되게 먹먹했고 이명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피하고 그게 그게 그러니까 이명이 의학적으로 나타나면은 그게 난청이 왔다는 표시래요. 그게 난청이 와서 그거를 치료하는 기간을 놓치면은. 이제, 저처럼 이제, 청력이 손실되거나, 이제, 그렇게 될수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한번 당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되게 신기하게, 어떠한, 그러니까, 그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의학적인 조치도 안 했는데,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뭐가 나고? 지금은 가나 6일 됐는데. 그냥, 강의 듣고, 뭐, 그런 걸로 하니까, 되게, 제가 되게 어리석었구나. 제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사탄이 어리석어서, 아, 물론 저도 어리석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신안에 들게 했구나, 사탄이. 그렇게 했는데, 덕분에 그게 사실 또 도움 닫기가 된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신앙을 어떻게 할 건지, 길잡이 역할이 되게 주는 도움 닫기가 오히려 되지 않았나, 저는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가 신앙생각하면서 제일 크게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가짐 바뀌고, 이명이 사라지는 건그 뒤에 따라오는 보너스더라고요.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가요. 잘 켜져? 아마 튀기로 들어서 그러나 봐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의 마음의 심금을 울리니까 이명에 나아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병을 고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미러 뉴런이라고 거울 뉴런인데 이 원숭이를 실험하다가 원숭이가 자기가 땅콩을 먹을 때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 중에 그 실험자가 땅콩을 먹는데 원숭이 뇌에서 똑같이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크모 리촐라티 교수는 원숭이가 손으로 물체를 잡을 때 그런 행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원숭이가 음식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사람이 음식을 집어올리는 것을 보았을 때와 똑같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죠. 이를 거울 뉴런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거울 뉴런은 뇌의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죠. 우리 뇌는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쳐다보면 예수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원숭이의 뇌에도 있지만 사람의 뇌에도 있는지 체크를 해 봤어요. 어린아이, 이제 눈뜬지 얼마 안된 아이, 그, 그 앞에서 엄마가 혀를 내밀어 보니까 똑같이 혀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는 그 어떤 문이나 색깔보다 사람의 얼굴을 좋아합니다.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응. 표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단지 표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도 같이 느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동화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남의 감정을 공감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 시켜고 뭐 어떤 의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따라하고 공감하여라 라는 그런 프로그램되어 있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지킨 게 아니고 율법의 원본인 그분이 그분을 쳐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꿔 나버리면 묘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하면 인간이 할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하는 게 힘들어요. 너 선한 행동을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저절로 예수님만 보여주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이 지켜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기쁘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그들에게 처방전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건 노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니고데메고 와서 상기시켰어요. 내가 광야에서 그 쳐다보라고 그랬잖아. 니코데미가 네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래고 요한에게 요한아 내가 예수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 요한복음에선 써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치료책과 처방전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주, 주된 것은 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구워얻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변하는 것이에요 쳐다보면서 내가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것이 만연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류인지 모르고 오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만연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각도를 바꿔보는 거예요.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에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네. 그리고 확실하더라니까요. 쳐다보게만 하면 나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쳐다보게 만들고, 자기의 병을 쳐다보게 만들고, 자기의 약점을 쳐다보게 하고, 과거의 나쁜 추억들을 쳐다보게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못 쳐다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쳐다보고 살아야 할 것이 없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쳐다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신앙생활에 자칫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자기 행위, 그래서 신앙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깡만 있어요. 깡만. 으쌰, 으쌰. 예수의 흔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깡만이세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교 믿는 것하고 같아요. 자기를 자학하고 고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환자들을 제가 만나면서 이걸 확실히 느꼈어요. 예수님을 쳐다보게 말하면 확실히 낫더라고요. 우리 거식증이라고 하는 환자가 있어요. 거식증. 그건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거나 음식이 자기가 맞지 않으면 거식하는 거예요. 거식증도 마음의 병이다. 몸매가 정상인데 자신의 눈에는 뚱뚱하게 보인다고 음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주로 청소년들이 걸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환자가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인제대 백병원 김윤리 교수와 영국 킹스 칼리지 자네 트레저 교수 연구진은 옥시토신으로 거식증 환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음을 입증했다. 네. 거식증도 바꾼대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배우들 또 모델들이 거식증으로 죽게 됐었죠. 이 오른쪽에 있는 거식증 환자가 옥시토신을 먹고 이렇게 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미국에서 살던 아가씨가, 이제 그 부모님이 그 지, 교회 지도자인데, 이 아가씨가 거식증에 걸려서 여기 오게 됐어요. 저 다리 좀 보세요. 나중에 좋아져가지고 자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거식증 환자가 간증을 했어요. 들어보십시다. As I was born in Korea, but I moved to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five.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다살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But in my house, and in my heart, there was no God. 하지만 저의 집이나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셨습니다. Because there was no love. 왜냐면 사랑이 없었어요. I grew up thinking I was undeserving of love. 제가 자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가 보다. Because for my parents, it was always the church. Church first, t h e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은 교회가 먼저, 그리고 너가 그 다음. Um,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 보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 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지만 제 마음에도 우리 집안에도.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Me, ago, I, uh, 제가 약 4년 전부터 식이 장애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I was 48kg, but in one year I lost 제가 그 당시 48kg가 나갔었지만 이 식이 장애 때문에 1년 만에 10kg가 빠졌습니다. But once I came here, I found God.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And my new prayer is that God fill me with your love. 제가 이제 다시 새로운 기도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 주세요. Cuz I want your love to overflow me.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세요. Today 제가 오늘 가, 어, 강의 오전 강의를 통해서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용서를 못하는 그것이 바로 저를 너무나 완전히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아팠기 때문입니다. Because I realized that the people who hurt me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것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한그 사람들, 그 사람, 저를, 저에게 를저 상처줬던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은 사단에게 오는 생각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게 상처 주었던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고식증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나에게 주지 않는 그 존재. 그 존재를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에요 얼마나 순고한 사랑입니까? 사랑을 배우면 그렇게 되는데, 가정 안에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정에 우리는 베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네. 그래서 얼마나 이 아가씨가 좋아하는지 어 우리가 야외도 나가서 사진 찍고 또 수목원에 가서 다 사진 찍고 네 가운데 사람 아닙니다. <laughs>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치유의 능력을 가진다. 마치 나무의 수액과 체내의 혈액처럼 속에 사랑이 흐르는 사람만이 상한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다. 네. 우리 한국에 아주 훌륭한 여자 판사가 있었는데 이 여자 판사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서 호르몬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숨죽인 법정 안에 중년 부장 판사가 들어왔고 이미 무거운 판결을 예상하고 잠뜩 움츠리고 있는 소녀를 향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판사의 요구에 머뭇하던 소년은 작은 목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서 더큰 소리로 따라하렴.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점점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년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즈음에 와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었음에도 판사는 법정에서 외치는 판결로 불처분 결정을 내려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객까지 눈물을 흘렸다. 소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고 장래에 간호사가 꿈이었던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집으로 가던 길에 나막새 여러 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절망으로 삶의 송두리째 바뀌었다. 소년은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호러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졌으며 소년은 그때부터 학교를 걷을 수밖에 없었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다니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음 같아서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수 없어 미안하구나. 그녀의 판결문,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래요. 우리의 판사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크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면, 죄가 우리를 눌러 뭉개버릴 것이다. 그러나 죄 없는 분께서 우리와 입장을 바꾸셨다. 그렇게 할 책임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크게 외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죄를 용서하셨다고 주장하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라.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주장하라. 우리는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서 내가 죄를 진 것이 아니에요. 생각은 외부로부터 들어왔고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죄 쪽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선택의 잘못이에요. 그렇다면 선택을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죄 값은 예수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내가 사단하고 친하게 지냈지만, 이제 방향을 바꿔서 죄로부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죄 값은 그분이 받으셨으니까.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를 질질 짜고 내가 나를 자악하는 것을 회개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호하게 우리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이것이 처음에 실감이 안 되면 이 말씀을 대풀이하고 또 대풀이하여 주장하라. 그러면 곧그 마음에 빛이 비치며 우리는 죄인 중의 하나임을 느낀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는 감정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죄책감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그분이 우리 죄값을 지셨다고 되풀이 하라고, 되풀이 하라고. 그러면 용서는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치료는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린. 해마다 여름순회를 가는데, 작년에도 꽤 여러 명들이 왔어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한 부부가 침례를 받았는데, 이 분은 이 대장암, 그래서 재발이 되어서 사실 거의 죽게 돼 가지고 들으셨어요. 이 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회복됐는데, 그분 간증을 좀 들어봅시다. 저는 대장암 4기입니다. 2015년 대장절제 수술을 하였고, 2018년 오른쪽 난소에 전이가 되어서 자궁과 난소를 적출하는 수술을 합니다. 항암 치료는 총 16차례 받았으며 중단한 상태입니다. 처음 발병 시 배가 너무 아파서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암덩어리가 장을 막을 정도로 컸습니다. 항암 치료의 연속으로 체력은 고갈되었고 백혈구 수치가 회복되지 않은 과정에서 머리를 들수 없을 정도로 기어다녔습니다. 병든 정신과 병들어버린 육신은 하나님의 섭리로 새로남 심터에서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간수치 이상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푸른 얼굴빛이었던 제 얼굴이 누렇게 변하더니 그것 또한 젊은 처녀 시절보다 더 건강한 혈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육신의 변화와 함께 정신적 치료를 동반하신 하늘의 의사 선생님, 전능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암의 원인이 정신적 우울이었음을 쉼터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헌금 안 내면 벌 주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는 만세삼창 하듯이 예수님, 하나님, 이걸 부르면 구음인 것처럼 착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이것을 추정하지 못한 것이. 근데 그가 회복되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미러 미런, 뮈런이요 그분이 처음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가 회복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됐었는데, 이 아이가 항상 힘으로 간 거예요. 우울증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생각하기는 엄마가 저렇게 암 때문에 죽게 된 것은 내가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었나 보다. 불순종했나 보다. 속들 내가 너무나 썩혔나 보다. 그래서 그 아이가 힘든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게 마음의 양심에 갇혀 걸려서. 근데 어느날 부모 학생 프로그램 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엄마와 아들이 서로 편지 쓰는 시간에 그 아이가 편지를 썼어요. 이모네 집에서 말없이 학교를 다니고 기약 없이 엄마 아빠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오직 남편에게만 의지한 채 나의 목숨을 지키고 싶었던 엄마의 실수를 용서해 주겠니? 다시 몸이 쇠약해지고 쉼터의 입소에서 3개월간 떨어져 지내며 너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엄마는 살아가는 이유를 찾고 싶었고 그것이 진정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단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의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이라면 시우에게 어떻게 말하셨을까, 기도하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길 기도할게. 엄마, 제가 엄마께 관심도 없고, 또 짜증만 내고, 또 엄마 힘들게만 하고 해서, 결국 엄마가 8살 때 대장암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도와준다 하고, 또 짜증만 내서, 엄마 병도, 악화되고 그때 요양원을 알게 돼서 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한 곳인데 죄송해요. 항상 짜증만 내고 도와준 거 하나 없어 죄송해요. 받은 거 있을 때도 감사하는데 표현을 잘 못해서 또 표현도 못하고 그래서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사랑해요. <laughs> 그 아이의 블랙박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엄마가 내죄 때문에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 남겨지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런데 엄마가 사랑을 안 다음에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이도 그 사랑을 깨닫고 아이가 그 키가 조금말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 아이가 자기가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결심서를 써라 그러면 그랬더니 이렇게 썼어요. 침례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엄마의 치유인 것 같다. 왜냐하면 나에겐 엄마가 큰 존재였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대장암으로 죽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에겐 큰 충격이었다. 엄마가 새로난 쉼터에 가서 천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자 안도가 되었고 엄마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엄마와 아빠가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나도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침례를 받은 후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 아이의 추억 속에서 나쁜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지워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증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 우리가 대대로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무서운 분 이런 기억 속에서 그것을 다 지워 버려 가지고 새로이 그 대를 끊어 버려야 돼요. 그는 달라졌어요. 키가 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만큼 키가 크더라고요. 엄마의 그한 사람의 회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시편 103편 3절로 5절,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찬송을 할수 있죠. 그런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과는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를 찬송할 수 없게 만드는 거요 우리들의 모든 세포가 찬송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용서함을 경험해야 되겠죠. 여러분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속절없이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책감에서 병에서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막연히 살아와버린것 같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마음껏 휘둘러 버렸는데도 그것이 내속 생각인 양 속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주님은 우리 어머니보다 더 사랑한 분이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치료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셨고, 사건 속에서 역사하셨고,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하셨사오니, 조건 없이 주님 바라보고, 참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해주셔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런데 우리가 할수 없었던 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바라보면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끝까지 사단에게 속지 말고, 생각과 감정에 속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도 마음도 치료되어서, 치료자이신 주님을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주님을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주님이 필요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